2022년 9월 17일 저녁 6시쯤 중년 남자가 경남 진주의 한 고깃집에 들어섭니다. 혼자 들어온 이 남자는 곧 일행이 올 거라면서 우선 고기 3인분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시간 뒤에도 이 남자는 혼자였습니다.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일행이 나타나지 않자 가게 직원들은 하나, 둘 그의 식탁에 올려진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남자는 뜻밖의 요구를 해옵니다. 다시 반찬이랑 다 새로 가져다 달라고, 다시 상차림 좀 차려달라고. 이 남자는 상차림까지 다시 부탁하면서 4시간 동안 자리 지켰지만 끝내 일행을 만나지 못한 채 자리를 떴는데요. 그날 이 남자가 애타게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같은 진주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 김여인이었습니다. 변호사. 고깃집에 방문하기 며칠 전이 남자는 변호사 김여인이 없을 때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고백. 오랜만에 손편지를 적어보네요. 서로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미소. 모두를 위해 저에겐 당신이 꼭 있어야 하오. 제게 마음을 주시오. 이것은 청혼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김여인의 핸드폰으로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옵니다. 사귀자고. 이때마다 김여인은 싫다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남자는 김여인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밤을 새요. 하루 종일 김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고백을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후몇 번이고 사무실 앞에 찾아와 김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남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여인을 향한 이 남자의 집착은 더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적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참다 김여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 그때 녹취를 들려드릴게요. 전화 오시고 찾아오시고 사무실이 지금 분위기 안 좋거든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 봐서? 그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나중에 통화할게요. 아니, 전화하지 마세요. 계속 전화 오시고 찾아오시고. 이 모든 행동이 그저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남자. 이런 일이 있고 며칠 있다 돌연 이 남자가 직접 만나자면서 2022년 9월 17일 저녁 8시까지 어디 고깃집으로 오라면서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던 거예요. 고깃집에서 기다리는 내내 김여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남자. 하지만 김여인에겐 답장이 없고 가게 영업시간까지 끝나자 이 남자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고깃집 바로 앞에 있는 노래방이었어요.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취한 남자는 이 노래방에서도 김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행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노래방에 들어간 그는 그 노래방 안에서 김여인에게 10차례 전화를 하고 쉬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의 연락에 김여인은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무대응으로 대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더큰 문제는 또 지금부터입니다. 자기 연락을 다 무시하고 안 만나주는 김여인에게 화가 난 건지 뭔지 다음날 18일 오전 9시 반쯤 이 남자는 다시 의미심장한 사진과 문자를 하나 김여인에게 보냅니다. 다음날 낮 12시까지 날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 지르겠다. 그래서 한 손에 경유통을 들고 김여인 사무실을 찾아온 겁니다. 이걸 보고 김여인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아니, 이 김여인이요, 변호사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 변호사를 스토킹하는 남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이 김여인이 2014년 당시에 어떤 사건 하나를 맡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이 남자였어요. 이 남자의 국선 변호를 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 남자는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살인 미수죄와 상해죄. 미리 과도를 준비해놓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피해자 동료 남성의 얼굴을 칼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cm에 달하는 칼날이 피해자의 이마 정중앙에 박힌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해당 사건으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이때 이 짓을 했던 남자가 이번에는 자신을 변호해준 변호인을 스토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이 남자가 징역 4년에 전자발찌 10년 선고받고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징역 4년 다 살고 나와서 2022년 8월 초 이 김여인한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2014년 살인미수 사건 재판을 재심 신청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당시 검사가 간첩이라느니 법조계 의료계가 공산주의의 세력에 침투돼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해야 된다느니 도와달라느니 이상한 말을. 그러니까 이때 김여인이 사건 수임을 거부한 거예요. 미안하다,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편지 남기고 연락 매일 계속하고 죽고 싶어요, 얼른 전화 받아요 라면서 협박하고 전화 안 받으면 나 그냥 확 죽어버린다. 살인 미수로 징역 4년 받은 남자가 4년 살고 나와서 이제는 스토킹.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 강 씨의 피해자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 씨는 지난 2006년에도 자신의 친척한테 16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까지 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친척이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에서 일하던 중에 친척이 야, 너 너무 핸드폰에 집착하는 거 아니야? 친구 너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니? 교회 좀 열심히 다녀. 그 말했다고.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30대였던 친척을 흉기로 16번이나 찔러 죽인 거예요. 이때 이 죄로 이 강씨 치료 감호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얼굴에 칼을 꽂았던 강씨가 이번에는 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화가 나는 게요, 친척을 죽인 게 2006년도예요. 살인. 그리고 2014년 동료의 얼굴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징역 4년 받은 거예요. 이미 살인을 했던 사람이 살인 미수를 또 저질렀는데 4년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치료 감호가 나오는 것도 무슨 상황이야?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그 이유는 그놈의 심신미약이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나와서 선처 받은 거예요. 조현병의 영향으로 사건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리고 출소 1년 3개월 뒤에 강 씨는 또다시 기름통을 들고 김여인 앞에 섰습니다. 위태롭고 위험해 보이는 그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지난해 3월 출소한 강 씨는요, 처음에는 멀쩡했대요. 고향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지각 한 번 없이 약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달라진 건 불과 두 달 전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이 강 씨의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 강 씨가 이때쯤에 요양원을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뵙겠다고.
그런데 우리 1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심했잖아요. 요양원, 산부인과 등등 면회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관계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면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씨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왜 우리 아버지 못 보게 하냐고. 진짜 눈깔이 돌아가지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때 이 강씨의 눈이 정말 무서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갈 때부터 애초부터 칼을 품에 지니고 갔다는 거죠. 요양원에서 칼 가지고 난동을 부리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은 이 강씨를 제압, 바로 72시간 긴급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 지나 다시 사회에 나왔어요. 아니 칼 가지고 위협했던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그냥 72시간 병원에 갇혀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당시 경찰이요 강제로 입원을 아예 시키려고 했어요. 정신과 쪽이든 입원을 시켜서 다시 이런 짓 못하게.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네.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문제 없다고 병원에서 하니까 경찰이 어쩝니까? 그래서 그냥 72시간 긴급 입원만 하고 행정 입원 뭐 다음 절차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강씨의 상태 정상같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강씨 때문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는데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왜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내보낸 걸까? 여기서 참 또 화가 나는 게 이 병원 측에서는 이 병원에 다른 환자들도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공격성이 높은 강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강씨가 병원의 다른 환자들을 또 공격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 받으면 병원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 한 층에 약 1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있는데 강씨를 입원시켜버리면서 이 90명이 위협을 당하면 어떡하나. 강제 입원을 시키기엔 병원에서 감당해야 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모두에게 공포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소하고 나서 강씨는 멀쩡한 듯 보였습니다. 굳은 일 나서서 다 하고 분위기 메이커로 지각 한번 한 적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이웃들하고도 잘 지냈었대요. 웃으면서 막 인사하고. 그런데 딱 두 달 전 정도부터 이웃이 인사해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회사도 안 나와버리고 그리고 딱 이쯤부터 김여인을 향한 스토킹도 시작이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바뀐 걸까? 이 강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 한 분이 강씨가 갑자기 직장에 안 나오니까 걱정돼서 집을 한번 찾아가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때 강씨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보건소 가서 약을 타와야 되는데 약을 안 타왔다고. 실제로 이 강씨는요 딱 이때쯤 약을 안 먹고 있었습니다. 늘 잘 먹던 약이 떨어졌는데 보건소에 가서 약을 안 타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 직원이 두세 번 강씨의 집에 와서 약을 타가라고 확인할 겸 갔었는데 그때마다 강씨가 약을 안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받은 강씨가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약도 먹지 않고 제대로 된 보호관찰도 없이 일상을 지냈던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피고인들의 치료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빈틈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신미약으로 감형만 해주고 형 다 살고 출소시키고 그 후의 시스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 감옥 끝나면 바로 연결을 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신의학 전문가들은요,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환자분들이 조금 먹다가 나아지는 것 같거든. 그러면 먹던 약을 끊는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된다. 나 멀쩡하다. 그러면서 다시 심해진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만 먹어도 된다 라고 할 때까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에 약을 끊으면 안 된대요. 이 강 씨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강 씨가 약 1년 동안 이제 약을 먹으면서 내가 나아진 것 같으니까 약을 끊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나아진 게 아닌 약 기운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래서 약을 끊었던 그 한두 달 사이에 사람이 180도 바뀐 겁니다. 결국 출소 1년 6개월 만에 강 씨는 다시 스토킹과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 그 후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 미수. 이번에는 스토킹입니다. 과연 이 강 씨는 이번에 몇 년형을 받게 될까요? 2021년 경찰청 경찰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요, 약 0.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률은 무려 65%라고 합니다. 강 씨는 스토킹, 그리고 특수협박, 그리고 건조물 침입, 또 일반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게 확인됐는데, 이 김여인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 강 씨의 차가 대져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자기 친척 죽일 때 사용했던 같은 종류의 흉기와 쇠사슬이 발견된 거예요. 자기 친척 죽일 때 썼던 흉기가 쇠사슬은 또 뭐야? 이 때문에 과거의 범행 전력도 있고 이놈 변호사 김여인도 똑같이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살인 예비죄 등 추가 혐의가 가능한지 조사 중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살인 예비에 대해서는 이 강 씨 부인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준비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모르죠. 와, 과거에 자기 친척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다시 몇 년 후에는 살인미수, 동료를 칼로 찌르고 이번에는 자신을 변호해준 변호인을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비극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는 어떤 방법을 찾아 이 비극을 막아야 될까요? 시한폭탄이 된 강 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혹여나 이번에도 징역 6년, 10년 이따위로 나오진 않겠죠. 살인에, 살인 미수에, 스토킹까지 재범이 모두 강력범죄인데 설마.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도 수사 중인 진주에서 일어난 소름 돋는 무서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